그런데 이 한적한 시골길에서 제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길 옆에서 뭔가를 말려놓고 있었는데요. 그 정체가 궁금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작업 중인 곳을 찾았습니다. 오, 여기 뱀 펀지라고 계세요. 와. 알고 보니 빨래처럼 널려 있던 게 바로 이 뱀이었습니다. 저기요? 예. 저기 뭐 있나 본데요. 오. 오. 아, 여기 살아있는 뱀도 있어요. 여러 마리가 엉켜 있으니 좀 징그럽습니다. 그냥 보기도 힘든데 제게 한 마리 건네줍니다. 이거 동 없애도? 이게 뱀이 냉혈 동물이라 차가운데 차가운 생명체가 이렇게 막 꿈틀거리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어머니 이것 좀 받아주세요. 캄보디아에서 뱀고기는 흔한 음식으로 다양하게 요리해 먹는답니다. 뱀을 꼬아 통째로 기름에 넣어 만드는 뱀튀김과 마늘, 고추, 파 등 각종 양념에 토막낸 뱀고기를 넣어 익히는 뱀볶음까지. 막상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맛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드디어 뱀 요리가 나왔네요. 와. 정말 뱀으로 된 요리들로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맛을 한번 볼까요? 이거 이 요리는 먹기 전에 먼저 좀 풀어야겠는데요. 어디서부터 먹죠? 머리, 꼬리? 꼬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다음은 뱀 볶음 맛을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쫄깃쫄깃한데요. 닭고기 닭날개 끝부분에 붙어있는 그런 육질? 톨레사프 호수가 선물한 캄보디아의 맛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호수의 범람으로 땅이 비옥한 톨레사프 호수 주변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또 뭐 특이한 게 있네요. 이게 뭐죠? 논 옆에 작은 수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중그랩 수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비닐을 치고 해 지기만을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는지 저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드디어 해가 저물고 비닐 천막 위에 형광등이 켜지자 온갖 날벌레들이 몰려듭니다. 이렇게 불빛을 쫓아왔다가 비닐 천막에 부딪힌 벌레들이 바닥에 있는 물통에 빠지는 거죠.
이제 이거 설치한 지 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얼마나 잡혔을지 한번 볼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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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벌레 천국이네요. 우와. 물통 속에서 벌레를 건져냅니다. 어, 저기 엄청 크다. 응. 우와. 이야. 엄청 크네요. 이야, 제 손가락만한데요. 이렇게 수거하는 동안에도 귀뚜라미들이 막 날아와서 몸에 부딪히는 게 느껴지네요. 우와. 귀뚜라미, 메뚜기, 물방개 등을 각각 분리해서 식용으로 파는데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건 귀뚜라미랍니다. 이런 각종 곤충 튀김은 캄보디아에선 즐겨 먹는 간식거리죠.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바싹 튀겨주세요. 저도 한번 먹어보려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시골에선 메뚜기를 잡아 큰 가마솥에 볶아 먹었다고 하던데요. 저는 실제로 그 모습은 처음 봅니다. 여기 부엌에서 요리를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살짝 들어와 봤는데 들어오지 말걸 그랬어요. 여태까지 귀뚜라미나 물방개 등은 먹는 거라 생각을 안 해봐서인지 이렇게 요리되는 모습이 참 낯섭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어떤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은 신선한 귀뚜라미, 메뚜기, 풍뎅이 요리. 제가 오늘 잡는 거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괜히 도와드렸나 봐요. 과연 그 맛이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도전해봅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제가 상상하던 그런 벌레 맛은 아니고요. 그냥 고소한 향기? 그냥 고소한 향기가 나면서 안에 있는 약간 뻔데기 같은 그런 향기가 이렇게 솔솔 이렇게 입안에 가득 퍼지네요. 하나 더 주시네요. 어군? 이게 오늘 잡은 것 중에 가장 큰 메뚜기인데요. 제가 먹고 싶지만 아저씨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아저씨, 드셔보세요. 이 밤 여기서 맛본 톨레사프의 별미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